대한민국의 핫 이슈, 시선을 사로잡는 트렌디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감자,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순간순간의 감정을 가장 확실히 드러내며 제3의 언어를 표현해내는 얼굴. 그 얼굴을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하는 작품에 시선이 절로 가는데요. 보는 순간.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인물화. 바로 캐리커처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눈, 코, 입을 더욱 확실하게, 유쾌하게 표현해내는 캐리커처 기법. 개인마다 지닌 특징을 발견하고 그 차이를 그대로 표현해내는 캐리커처의 매력. 휘릭휘릭 몇 번의 선만으로도 뚝딱 완성해내는 기술력. 나의 존재를 특별하게, 더욱 돋보이도록 해주는 전문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주얼리를 만드는 김은정 대표. 여기에 조금 그 가정집 같은데 여기서 네. 어떤 거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서울 종로구에도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가 캐리커처 작업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로 오시라고 했어요. 아, 어떤 캐리커처 작업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주얼리에 캐리커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디자이너분이 같이 작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캐리커처 담당하고 있는 주얼리 디자이너 최미선입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석에 새기는 캐리커처 주얼리. 얼굴의 특징을 살려낸 섬세함. 오직 하나뿐인 색다른 주얼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네, 저희 부부에게 하윤이 하원이라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희 부부가 둘 다 주얼리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가장 예쁜 모습도 이렇게 보석처럼 평생 남겨주자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주얼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게 아이 태어났을 때 모습을 그대로 각인한 제품인데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대로 캐리커처화해서 여기다가 순금에다가 각인을 했습니다. 순금보다 더욱 귀하고 빛나는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새겨넣은 것이 캐리커처 주얼리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렇게 순금바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순금바로 이제 시작해서 아이가 이제 걸어서 밖에 나가면서 착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아방지 목걸이. 네, 맞아요. 미아방지 목걸이 팔찌를 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디어 진짜 좋네요. 아, 진짜 애들도 이거 되게 좋아하겠어요. 자기 얼굴 이렇게 딱 새겨져 있으면 너무 좋잖아. 그러게요. 이 얼굴도 있고 뒷면에 연락처까지 그냥 딱 있으면 안심하고 또 안심이 되죠. 아, 네, 이건 저희 큰아이 200일 때 모습과 500일 때 모습을 각인한 팔찌 목걸이예요. 일단 저희가 제작했지만 저희도 더 이 목걸이 팔찌 애착이가고 아이도 자기 모습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커스텀 주얼리. 그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이제 고객이 사진을 주면은 사진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캐리커처 작업이 들어가고요. 1차 작업 후에 이제 고객님한테 시안을 보내서 1차 컨펌을 받고 한 번 더 수정사항을 거쳐 2차 컨펌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각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5살 여자아이 주문인데요. 이제 미아 방지 목걸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의뢰주신 사진은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이제 얼굴만 부각시켜서 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이제 기본적인 라인을 먼저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이목구비를 조금 중점적으로 특징을 살려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주얼리를 믿고 맡겨주는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소통하는 전문가들. 전문가의 눈썰미로 사랑스러운 아이의 사진을 캐리커처화한 후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간직하고픈 주얼리로 탄생시키는 과정. 아무래도 사진 하나만 보고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아이의 특징이 잘 살려있는 사진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1차 시안을 해서 고객님께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나서 고객님께서 이제 다른 요청사항을 저에게 수정사항을 알려주셔서 저희가 2차적으로 수정을 완료해 고객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시안이 완성된 후 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 각인기인데요. 목걸이가 될 판에다가 각인을 시작할 거예요. 섬세한 작업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초점을 맞춰서 센터를 맞춰주는 거예요. 위치나 이제 아이가 그림 그려질 사이즈가 세팅이 다 되면 이제 각인을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레이저로 판을 세우는 형태로 해서 각인이 작업을 와, 전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 처음 봐요. 진짜 신기한 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레이저를 그려주네요. 벌써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저건 뭐죠? 아직 가정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림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검정색을 나타내주는 액체를 바르고 있어요. 은, 순금, 14K 금까지 선택 가능한 캐리커처 주얼리.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귀금속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은이나 금이나 그래서 거기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1mm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첫째 딸이 처음으로 저희 가족을 그린 거예요. 일단 가족의 개념을 알았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기뻐서 이거를 각인으로 남겨놨거든요. 목걸이로 항상 간직될 수 있다는 게 아이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려낸 첫 번째 가족의 모습도 이렇게 목걸이로 제작해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나온 사진이나 아니면 또렷한 사진 그리고 아이의 실물과 가장 비슷한 사진이 고객님이 받아봤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으세요. 가장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이 새겨진 귀한 주얼리가 블링블링한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유광, 무광, 체인까지 선택 가능한 세상에 하나뿐인 캐리커처 주얼리. 제가 어린이 제품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을 위한 좀 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